아, BTS가 오랜만에 모였네요. 네, 맞아요. 진짜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두 달 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자, 우리가 왜 모였나요, 여러분들? 바로 10주년. 사실 기념 광고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이야.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 역조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사실 매번 네. 저희 생일이나 물론 기념일 때만 이제 항상 이런 거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라든지 네. 래핑이라든지 해서 이번엔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아미에게 네. 방탄과 아미의 기념일을 기념하면 어떨까 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으로 하는 거죠. 네. 거기 사진 셀렉이나 또 문구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 맞아. 항상 막 많이 봤었어요. 항상 길 지나갈 때마다 막 그런 뭐 버스 광고도 있었고 뭐 타워 앞에도 그렇죠. 되게 많잖아요. 네, 뭐 현수막도 있었고 뭐 지하철에서도 막 이런 게 있고 카페도 있죠. 즐기시더라고요. 그니까요. 생일 카페만 찾아가는 뭐 투어 같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 맞아. 있고,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광고 종류가 앞에 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우 씨. 자, 앞에 보면은 이거 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하철 내부 광고네요. 이게 지하철 내부래요. 거꾸로 들었네요, 거꾸로. 아 그렇구나. 반대로였어, 반대로. 아 지하철. 네. 자, 지하철 내부 광고도 있고 택시 광고도 있네요. 자, 여기 지하철 전광판 광고. 지하철 전광판도 굉장히 클래식하게 많이 하는 광고 아닌가요? 대형 쇼핑몰 5개 광고도 있습니다. 이거 뭐 버스 내부 광고 비슷한 거 있고요. TV 광고예요. IPTV 광고는 뭐죠? 프로그램 전에 이렇게 광고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채널 옮기기 전에 이제 막 나오잖아, 광고. 거기에 뮤직비디오 광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영화 광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버스는 요거는 굉장히 꼭 해야 되는 클래식한 광고라 생각합니다. 콘서트 앞에 막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버스 마주치면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뭔가 되게 신기하잖아. 생일 때 딱 보니까 이것도 버스인데 근데 다 이것도 뭐 마을 버스예요. 마을 버스가 뭐예요? 근데 마을 버스라고 하니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시내 버스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네. 생긴 그 광고 있잖아요. 그렇죠. 난 제일 많이 봤어요 이거를. 버스 정류장 광고. 아 이거 제일 많죠. 아니, 확실히 유동 인구가 많은 그렇죠. 쪽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하철이나 버스 뭐 이런. 저 정국이 생일 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네. 자주 보이죠. 그리고 용산 사업 5개 현수막 광고. 여기에 현수막 한번 걸면은 좀 인텍트가 좀 셀 것 같긴 해요. 달에 이제서 현수막을 든다든지 이런 옵션도 있긴 한데 우주선에 하자 우주선. 야 우주선 근데 좀 신박하긴 하다. 스페이스X에 이야기해볼까 한번? 야 머스크 형한테 전화 좀 해봐. 자 이제 다 돌아와서 자 여기서 뭘 할지 우리 좀 우리 일단 무조건 할 것부터 좀 골라봅시다. 일단 뭐 할 거를 정해야 되고 또 문구도 정해야 되고 정확히 되게 많아요. 일단은 한 사람씩 한번 정해볼까요? 야 일단 한 명씩 그래, 골라봐. 한 명당 하나 하자. 자 지민이부터 지민이부터 하나씩 골라. 아 저는 아 이게 항상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버스 광고. 좋죠. 그래도 아미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저는 용산 사옥 5개 현수막 광고를 한번 싹 오케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우 씨. 자, 뒤. 자, 우리 태우 씨. 자, 뒤. 저는 근데 이게 저는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써 볼게요. 전 전광판이요. 도로에 전광판이 있어요. 그 강남대로 도산대로에 있는 거. 고속도로 전광판에 하고 싶다는 거잖아. 네. 아니 그때 우리 DNA 때 했었어. 러브셀프 그거 있었어. 네, 왜냐면 제가 베가스 갈 때 베가스 공연장 갈 때 그 전광판에 누구 생일 그거 있었는데 그거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고속도로 전광판. 오케이 붙여주세요. 자 그다음 정구. 저는 근데 여기 말고 네. 또 야 창의적이야. 어디서 봤어가지고 비행기. 비행기 좋지. 만약에 비행기 안 되면? 안 되면? 뭐 영화관 있고 서점, 뭐 버스, 뭐 지하철, TV. 저는 그래도 TV 광고는 TV. TV 광고가 좀 생각보다 신박하긴 하더라고. 다음 전가요? 네. 저는 제 생각에 현실적으로 사실. 이게 우리끼리 또 기념만 할 게 아니라 약간 네. 머글들한테 이거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아미랑 방탄이 10주년이 됐다. 네. 사실 마을버스만큼 그 가만히 그 멍 때리다가 자주 보는 게 없어요. 마을버스는 굉장히 침투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 뭔가 남준형 말 듣고 아이디어 하나 또 생각했어요. 네, 뭐예요? 방금 머글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머글들에게 광고하려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집 앞에 자꾸 우편물이 뭐가 도착해요. 우편물 편지 광고. 죄송한데 그거 스팸이에요. 스팸이 신고당해. 뭐 스팸이잖아. 그
신바다. 아, 신박했습니다. 신박했어요. 오, 이거는 반려하겠습니다. 다음, 자, 지은. 자, 다음. 아, 저도 하나, 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어디냐? 자, 그럼 하면 이제 또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 아~ 가끔 저희 노래 내면은 거기 이렇게 홍보 영상 이렇게 뜨잖아요. 아~ LED 옛날에 거기다가 하고 그랬어. 아, 맞아요. 거기다 하면 보면은 은근 저희 뮤비 나오면 기분 좋고 그랬어요. 아, 그 작은데. 가끔씩 편의점 들어갔을 때 BTS 교통카드 파는 데 가면 우리 막 사진부터 있고 그치, 그치, 그치. 아, 저도 생각난 게 있다. 네. 그 저희 일산 가면 아, 그 구청 옆에 그 제 벽화가 아직도 엄청 크게 그려져 있어요. 아, 벽화가 있어. 근데 그걸 아직도 안 지우더라고. 1년 지금 반이 거의 다 돼가는데. 벽화도 느낌 있겠네요. 벽화를 하나를 어디 되게 중요한 뭐 그런 데다가 하나 그 아미랑 방탄에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싹 하나 그려. 상징적인 거를 성질을 만드는 거죠. 그거 되게 의미 있네요. 그죠? 그 진짜 멋있죠. 빨리 적으세요. 벽화. 저희한테 약간 어떤 연관된 장소를 벽화를 하나 그리면 거기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예, 예. 좋다. 제일 클래식한 네. 버스 정류장 광고를 아는 사람. 이거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해야 돼. 이거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네. 이게 딱 있다고 그거에. 자, 그러면 자, 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이 정도. 광고가 며칠 동안 게시되면 좋을지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아니 페스타 기간 동안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페스타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아니 한 10일 정도 하죠 페스타 하면은 보통 야 10주년이니까 열흘 어때? 야 10주년이니까 열흘 어때요? 어 좋네 근데 어떤 광고가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아,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런 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옛날에 콘서트 할 때 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던 거. 아 그런 슬로건에 그런 나오는 슬로건 느낌으로. 그거 다 우리 가사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저는 기억에 남는 문구가 이제 우리의 시작과 끝은 너야 이렇게 아.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아미 여러분들입니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예쁘네요. 되게 예쁘죠. 네. 그럼 테이크 2를 공개하는 건 어때요? 아, 그 가사에. 그거 너무 테이크 2의 가사를 인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합니다. 행복합시다. 이런 게 있더라고. 윤기 형 가사에. 당신을 봐서 기분이 좋았고 당신을 봐서 건강이 좋았어. 야 그거 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어이구 죽기 전에 건강이 좋아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고. 저는 일단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어서 방탄 하트 아미 10주년 사실 그리고 아포 방포 뭐 10 이런 거는 좀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맞아. 그리고 하이브 5개 4억에다가 그거 어때요? 그 궁서체로 아미한테 잘하자 딱 이 7글자만 붙여놓는 거야. 야 너 아이디어 뱅크 나와. 아미한테 잘하자. 야 그 한쪽 면허기 위에서 또 아미한테 잘하자. 야 멘트 어렵다. 뭐하지? 일단 한 분씩 적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되게 심플한 게 좋아서 막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그냥 딱 그냥 아미가 방탄이다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아미가 방탄이다. 아이디어 뱅크다. 야, 아미가 방탄이다. 왜 이래서 명석해야 돼 사람은. 저는 가장 좀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심플이지 베스트. BTS 러브 아미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방탄 이러면 잠깐 잘 모르시려면 아미가 키운 방탄. 아, 이거 오히려 심플해서 그 가사 인용에서도 좀 많이 해. 심플해서 심플한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가사 인용이 진짜 이쁜 문구들이 되게 많아요. 10주년이라는 거를 알릴 만한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지. 일단은 되게 직관적인 것들이 저도 좋은 것 같고 그치. 그냥 딱 보고 되게 기분 좋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의미가 아미, 있을까? 아미? 남주 형 또 하나 좀 생각했어 지금. 이런 거 어떨까요? 야, 10주년이니까 명석하다 명석해. 10? 아미 10으로 읽히게끔. 오야. 텍스트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뭐 이건 저는 그 디자이너가 아니고. 오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미를 이렇게 10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오야 네. 아이디어 뱅크야. 나쁘지 않죠? 로고로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딱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로고를 하나 딱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한다. 저 뭐야? 이러면서 이제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미가 마음이다. 오 하트를 넣으니까. 좀 직관적으로 잘 보이네요. 되게 귀엽다. 네, 정국 씨가 나온 것처럼. 야, 네. 확실히 정국이 잘 그린다.
너 10년 동안 뭐 어쩌라고. 이거 뭐 이거 지금 한 10분 동안 10년 동안 계속 10년 동안 쓸 예정이야 지금. 네, 야 내 거 붙여줘. 자, 자. 와 진영 진짜 진영이 대박 멘트 생각했다 야. 왜 이런 심플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거만큼 직관적인 게 없지. 보여주세요 그냥. 일단 항상 그 알림 동의 버브 그런 거. 아미 잔이 좋은데? 아미 잔이? 자 지금 태영 씨 10년 동안 지웠어요. 아. 아 쟤는 아 자꾸 마음대로 해. 결국 그냥 하트다. 차라리 보라색 하트에 보라 해 해라 보라 해 네 거 어? 아 보라 해 괜찮네. 보라색 하트 하고 보라 해 해. 생각 못 했네. 아포방포 같은 것만 딱 들어가도 사람들이 아포방포를 검색해 볼 수 있어. 보라색 하트가 서울에 되게 많이 널려 있으면 되게 이쁘겠다. 아미자니 아미자니. 자 프로젝트 명 정하기사. 네 사실 저는 아포방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아포방포 좋아요 여기에는. 저희 위에 적어야 되나 봐. 어 정국 씨가 딱 정국 씨가 오늘의 서기로. 아포방포 10 어떨까요? 아포방포 10 10주년이니까. 야 아포방포 10 좋다. 명. 아포방포 10? 어, 뭔가 약간 프로젝트 이름 같긴 하다. 이제 가서 바로 아포방포 10의 그쵸? 광고 사진을 한번 오케이. 찍어보시죠. 자 한번 가봅시다. Let's go. 여러분 오늘은 10주년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리기 위해 뭔가 거창한 걸 찍고 있습니다. 바로 역조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찍고 선물을 준비하고 하는 건데 이번에 또 스페셜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보라색 박스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입니다. 이게 나갈 때쯤이면 내년 6월 13일에 이제 금방이겠네요. 이번만큼은 또 10주년 촬영이다 보니 굉장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고 계실 2023년 6월 13일에 아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뭔가 거창하게 어쩌면 성대하게 하고 있으니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내년에 볼 때쯤이면 굉장히 감회가 새롭겠죠?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쩌라고? 네, 다 갈게요. 나가겠습니다. 선물? 선물이죠. 선물이면 좋겠는데 아미들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이것저것 준비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한테 선물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저희가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지금 이제 광고를 촬영하고 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나와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저희 잘생긴 모습, 남인들의 멋있는 모습이 같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귀엽게 잘생기게 잘 찍어봤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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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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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like swell. Sing along to Elton John and to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이렇게 내가 볼 때 온 세상에 보라색 아이템 다 그냥 끌고 오실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보라색, 이 한국에 있는 보라색 아이템 다 보라해. 하다가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역. 광고를 네. 네. 이건 뭐 역광고라 해야 되나? 역광고? 역광고. 역에도 광고하긴 하죠. 그냥 아미를 위한 저희 광고죠. 그래서 거의 그냥 광고 반사라고 하시죠. 광고 반사. 광반. 광반.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10주년에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즐겁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시간이 참 빠르네요. 네. 와, 10년 차다. 10년 차. 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I miss you. 방탄만 아미 10주년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